자, 여기 지금 머리를 보게 되면은, 자, 머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되게 머리가 두꺼워 보이고, 자, 이게 뭐예요? 자, 돌이죠. 자, 머리가 두껍다. 돌. 돌머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바보, 돌머리, 딱그 느낌이죠? Think in the head. 그래서 너 돌머리냐? 라고 이제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뭐 머가리라는 이제 표현을 사용하죠. 너 돌머리냐? 라고 표현할 때, Are you thinking the head?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굉장히 공격적이고, 아주 친한 친구들, 그렇게 서슴없이 지낼 수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만 사용할 법한 그런 표현입니다. Are you thinking the hea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나는 수학에선 돌이야. 나 정말 수학은 전혀 몰라.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는요. I've always had a thick head when it comes to math. 수학에 관해서는 이라고 표현할 때는요. When it comes to math. 수학에 오면, 어떠한 상황이 수학에 오면, 수학에 대해서는 I've always had, 나는 항상 뭘 갖고 있었어요? A thick head. 두꺼운 머리, 돌머리를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즉, 수학을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옐로우 벨리 이라고 보시게 되면은 새가 지금 가슴이 어떻게 생겼어요? 굉장히 노랗게 생겼죠? 그래서 새가슴, 겁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옐로우 벨리라고 하게 되면 노란 가슴인데, 옐로우 벨리드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노란 가슴인이라는 뜻이니까 사실은 새 가슴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는 자기 믿음을 대중 앞에서 변호하기에는 너무 새가슴이다. 그는 너무 그런 걸 하기에는 겁이 많다, 겁쟁이다. 이런 걸 표현할 때 yellow bellied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He's too yellow bellied라고 하게 되면 걔는 너무 새가슴이야, 너무 겁쟁이야. 뭘 하기 위해, 뭘 하는 데 있어서 to defend his beliefs in public. 그래서 그의 belief를 public에서 defend 하기에는 너무 겁쟁이다라는 게좀 이런 어려운 표현인데, 여기 to 뒤에 여러분이 그냥 원하는 표현을 갖다 놓게 되면은 he's too yellow belly to 땡땡 하게 되면 땡땡을 하기에는 너무 겁쟁이다라는 표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쉬운 표현을 한번 봐볼게요. 걔는 그를 상대하기를 너무 무서워해 라고 하면 상대가 에이 완전 겁쟁이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그때도 yellow belly를 사용을 해서 he's too afraid to stand up to him. 자, 그에게 이렇게 앞에 이렇게 딱 당당하게 서는 것을 무서워해. 그러니까 상대가 뭐라고 얘기해요? What a yellow belly 라고 되면 그런 겁쟁이가 다 있어 뭐 약간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가슴을 열었더니 가슴에 있는 게 와르르 쏟아진 그림이죠. 그래서 무언가를 가슴에서 없애다, 떼어내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가슴에 있는 것을 털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무언가 가슴에 있어 있는 것을 내려놓다, 없애다, 가슴에 있는 것을 털다. 야, 미안한데 툭 까고 말해야겠어. 야, 내 가슴에 있는 거 이제 털어야겠어, 털어야겠어. 걔한테 왜 얘기했어? 마치 지금 여기 따지는 장면이죠, 그쵸?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I'm sorry, 미안한데, but I have to get something off my chest. 나는 지금 뭘 해야겠어? I have to get something off my chest. 가슴에 있는 것을 좀 털어놔야겠어. Why did you tell her? 너 걔한테 왜 얘기했냐? 이런 식으로 따질 때, 그럴 때 우리가 야, 나 가슴에 있는 걸 털어놔야겠다라고 표현할 때 I have to get something off my ches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걱정 있으면 털어놔라고 표현할 때도요. If something is worrying you, 무언가가 너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으면 get it, 여기서 말하는 그 something을 얘기하는 거죠. Get it off your chest. 너의 가슴에서 그것을 내려놓아라, 털어놓아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거 보시게 되면은 지금 물이 이렇게 오리 등 뒤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 깃털 때문에 오리가 이렇게 물에서 안 젖는데요. 여기 물이 다 튕겨서 나간대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은 뭐 마이동풍 또는 이제 우이독경 이제 이런 건데, 뭐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자성어인데, 사자성어 잘 모르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즉 효과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소 귀에다가 무슨 뭐 책을 읽는다라는 뜻이고, 뭐말 귀에다가 무슨 뭐 바람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뜻이죠. 그쵸?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는 뜻인데, 우리는 이제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미국이나 이런 서양권 문화에서는 오리 등 뒤에 물이 이렇게 먹히지 않는 이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난내 아들에게 뭘 하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들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의역이 됐지만, 자기가 말하는 게 전혀 효과가 없다. 효과가 없다라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I can't tell my son what to do. 나는 내 아들한테 말할 수 없어. 뭘 말할 수 없어? What to do. 무엇을 하라고 할지 말할 수가 없어요. 왜? It's water off a dog's back with him. 걔한테는 It's water off a dog's back. 뭐 하는 거야? 그냥 오리 뒤에 그물 뿌리기, 오리 뒤에 물 튕겨 나가기랑 다름이 없어요. 라는 지금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통하지가 않아. 걔한테는 통하지가 않아. It's water off a dog's back. 통하지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동료들로부터 욕을 먹었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It was water off a dog's back.
아무 효과도 없었다. 다시 한 번 더. It was water off a dog's back. 우이 독경이었어. 소의 소 귀에다 대고 챙 읽는 거랑 다름없어. 소 귀에 대고 욕하는 거지. 아무 효과가 없어.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he was criticized. 그는 이렇게 막 비평을 당했어요. 누구로부터? By his colleagues. 동료로부터 비평을 당했는데, but 하지만 it was water off a dog's back. 그냥 오리의 등에서 물이 다 튕겨나가듯이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